부산에서 배달 전문점으로만 했는데 그 당시 매출이 좀 괜찮아가지고 다른 경기도나 서울 상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2월달 기준으로 7,300만 원 정도. 와. 안주 여기 맛있어요?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진짜? 일주일에 한 번씩 뽑아서. 술 중독 아니세요 그죠? 아니에요. 아, 그건 아니죠?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높아요. 믿고 먹는. 이거는 저희가 이벤트로 하는 건데 네. 저희 가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목시킬 수 있을까? 이거 진퉁이에요? 네, 백화점 직접 받고 83만 원 정도 수익을 좀 줄이고 손님들한테 조금 더 보답드리자. 사장님, 나 저를 꼭 넣어야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로드웨프 선수예요? 아니다. 운동은 제가 따로 네. 뭐 하진 않고 네.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출근하면 개운한 컨디션으로 파이팅 있게 일할 수 있어가지고. 무슨 사장님이세요? 부산에서 근원포차 운영을 하다가 동탄까지 올라와가지고. 어떻게 동탄까지 올라오게 되셨어요? 부산에서 배달 전문점으로만 했는데 그 당시 매출이 좀 괜찮아가지고 다른 경기도나 서울 상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. 어떻게 매출 괜찮아요? 지금 2월달 기준으로 7,300만 원 정도. 와. 2월달 그 짧은 기간에? 네. 그래서 이렇게 어깨 더 넓어지신 네. 거예요? 네.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? 제 나름의 확신도 있었고, 자신감도 있었고, 이런 장사가 처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을 좀 다양하게 해봤는데, 네. 처음부터 대박이 난 게 아니고,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다. 네. 하고. 그런 경험들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도입을 해보자. 한 얼마 정도 까먹으셨어요? 1억 5천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. 인생 수업을? 네. 사실 날아먹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고 너무 두렵지 않았어요? 금전적으로는 두려웠죠. 금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, 사실. 아, 공동 대표님이세요? 네네. 동업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의지할 수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서로 양보를 하면 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능입니다. 네. 대표님 입장은 어떠세요?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. 아니 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죠. 아 없다 생각하고. 그럼 주방을 담당하시니까 맛을 책임지시잖아요. 그렇죠. 맛있어요 근원포차? 저는 잡아주세요. 맛있어요. 진짜요? 맛있어요. 원래 요리를 하셨던 분이세요? 저는 원래 요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원래 요리를 안 했었어요. 진짜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. 난 많이 보고 많이 따라했어요. 아니 요리를 안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하실 정도면은 본사에서 레시피가 잘 나와요? 간단하게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. 선생님 이건 뭐예요? 이거는 저희가 이번 달에 이벤트로 하는 건데 네. 어그로? 오, 어그로? 네. 저희 가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목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하는 이벤트인데 사실 조금 여자 손님을 겨냥한 이벤트를 좀. 여자 손님이 있어요? 남자 손님도 있어요? 네, 그렇죠. 이거 진퉁이에요? 네, 백화점 직접 받고 83만 원 정도. 와. 그 사비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저희 수익을 좀 줄이고 손님들한테 조금 더 보답드리자. 어떻게 그러면은 나눠드리는 거예요? 저희 매장에서 드시고 나서 영수증 뒷면에 성함 연락처 적고 응모를 해주시면 추첨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개 사기에는 아직까지 요거를 하고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더 다양한 이벤트로 손님들께 보답드리려고 합니다. 아니 맛 평가가 엄청 좋더라고요. 네. 사실 포차하면은 배는 경쟁력이 좀 약한 데가 일부 있거든요. 사실 저도 이제 일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. 짜장면 집 아들 짜장면 안 먹는다고 저도 회를 막 좋아하는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근데 네. 저희 메뉴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도 안 치고 저희 직원들이나 식사 타임에 도시로 이제 밥 반찬으로 먹고 그렇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. 되게 예쁘게 놓네요. 플레이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기자기한데요? 밖에 미녀 손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건가요? 아예 그건 아니고 네. 처음에 근원포차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저는 다른 지점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이 일이 재밌었어요. 아 원래 근원포차의 다른 지점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? 다른 지점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그럼 직원에서 대표까지 된 케이스네요? 그쵸. 처음 딱 사장님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? 솔직히 처음엔 좀 많이 막막했어요. 근데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아니 또 타지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. 그쵸. 그 외로움은 없으신지?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쉬는 날은 있어요? 계속 안 쉬고 있어요. 그냥 가게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. 이제 집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솔직히 타지역이다 보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하게 하고 있어요. 선생님 이건 뭐예요? 이거는 티오더라는 태블릿 메뉴판인데요.
저희는 이걸로 다 주문을 받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메뉴를 드시고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하기를 누르면 저희 주방으로 주문이 오더가 가는 거예요. 네. 장점이 뭘까요?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아무래도 두 번, 세 번 가야 될 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장점. 아, 손님들도 편하게 진행을 하세요? 네. 손님분들도 필요하신 부분들은 직원 호출을 통해서 굳이 저희가 오는 거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주문을 넣어주시면 바로바로 가져다 드리면 이게 사 어떻게 보면 직원 1인분 한다고 생각해요. 참 힘드시겠어요. 여기 손목 한 번씩 저리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보통 한 몇 시간 일하세요? 13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. 13시간이요? 네. 힘들어도 일단 장사를 해야 되니까 쉬는 거죠. 직원이 있으셔도 어쨌든 일은 다 하시는 거네요. 계속. 그렇죠. 저는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. 우리 선생님. MC 그놈이 이거 뭐예요? 아무래도 연령층이 다양하고 그때그때 분위기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달라서 그때그때 맞는 컨텐츠를 조금 준비하면서 이벤트 MC처럼 막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. 네 맞아요. 손님분들이 그때그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뚜껑을 개설해가지고 이런 거 정말 절절한 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요런 거 반응 어때요? 반응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. 즐겁다고. 안녕하세요. 안주 여기 맛있어요? 진짜?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서. 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네, 와요? 한 번씩은 꼭 와요. 술 중독 아니세요 근데? 아니에요. 아 그건 아니죠? 아니죠. 그 이유가 뭐예요?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높아요. 주방을 보이잖아요. 네. 물을 사용하셔서 하는 게 딱 티가 나가지고 약간 믿고 먹는. 되게 동안이신데 그럼 몇 학년이세요? 1학년. 1학년? 그럼 지금 20살? 네. 아, 서면 되자마자 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창업 비용이 세진 않았어요?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대략 얼마 들었어요? 뭐 두 분이서 합하셔서 5천에서 7천 정도? 근데 지금 한 달에 7,300에 매출을 갖고 네. 있어요. 수익률로 봤을 때는 한 몇 퍼센트라고 봐요? 수익률은 사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있고 막 퍼드리고 있는 상황이라. 아 서비스도 많이 드려요? 네 서비스도 많이 드려요. 생일자들은 생일 서비스로 드리고 친구들끼리 모임을 한다든지 또 간혹 이별하셨다고 힘내시라고도 서비스 드리기도 하고 네,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. 젊은 분도 계시네. 지금 수입으로 봤을 때는 직장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버시겠네요, 버시는 거. 훨씬 많이 벌죠. 근데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하루도 안 쉬고 13시간 붙어있고 하면은 잘 될 수는 있나요? 꼭 13시간 붙어있는다고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. 누가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아니, 특이점이 네. 호프집인데 지금도 계속 밀려오는 게 배달 주문이 온다고요? 배달도 많이 들어오죠. 사실 술집 안주를 배달까지 시켜먹는다? 이거 맛없으면 안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맛으로 호평을 받는 건가 봐요.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따뜻하게 드시라고 철판에 주는 거예요? 이제 가는 동안 또 음식이 식을 수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바로 드실 수 있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. 지금 손님한테 여쭤보니까 네. 여기는 그냥 맛있대요.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도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아니 홀도 벌써 지금 만석인데 네. 배달까지 이중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? 네 그렇다고 보시면 배달료 무료? 맛집 랭킹에 저희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보답드릴 수 있을까? 사실 배달 시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그만큼 부담스럽죠. 네.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역으로 부담되지 않았어요? 부담이 되죠. 먼 거리는 그만큼 배달료도 많이 나오고 네.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답드림으로써 소비자들은 또 다음에 한번 더 찾아줄 수 있다. 아, 감동으로 또 주문하니까 네.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 아 나 정말 창업 잘했다 이런 생각하셨어요? 수익적인 부분도 크지만 손님분들께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혹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오늘 하루가 뿌듯하고 보람되게 일하는 느낌이 들어요. 자영업이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? 저뿐만이 아니라 다 느끼실 거예요. 뭐 진짜 잘 되는 것은 소수라고 생각하고 근데 포기하시기보다 제가 진짜 일을 좋아하고 미쳐있다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요? 몸은 힘들지만 확실히 돈은 네, 따라가요? 제 몸이 힘들어야 소비자들의 기분이나 분위기가 더 올라가고 그만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녀들이 많아요? 사실 저희가 미녀 손님들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왜냐면 뭐 저도 남자고 지금 피디님들도 남자시고 하니까 아시잖아요. 이쁜 여자 손님이 많아야 그쵸. 남자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겠어요. 야 맞아 맞아. 네.
열심히 일하고 마감할 때 기분이 어떠신지. 첫 마디로 나오는 말이 아 오늘 하루도 끝났다. 그리고 손님들 분들께 대한 감사함. 따지고 보면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긴 하지만 오래 지속되고 많은 손님들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자기 수익률은 조금 줄이고 손님들께 투자도 할 줄 알아야 그만큼 또 많이 찾아. 근데 튀어 있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. 멋있다. 네, 뭐 저도 어떻게 많은 걸 겪어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1억 5천의 그 수업료가 네. 이렇게 만드셨네. 네, 지금 생각해보면 수업료죠. 네, 경험은 돈 주고 못 산다고 하니까. 네, 그러니까. 네.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? 좀 정신없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. 너무 바쁘시더라고요. 네, 엄청 그래요. 잘 되네요.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새로운 도전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. 지금 막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박하게 나 창업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? 그냥 장사하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은 접고 네. 제가 진짜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대박나셨지만 네. 더욱더 번창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네 조심하세요. 안녕. 네.